사형수에서 대문호가 된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문학기행일 도스토옙스키 두 번 죽다는 저자가 도스토옙스키가 4년간 유형생활을 한 시베리아의 오무스크 등 도스토옙스키의 흔적을 찾아 떠난 기행문을 골격으로 한 도스토옙스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그의 인생과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 정치범으로 체포돼서 사형언들을 받고 사형장까지 끌려갔다가 형장에서 황제의 감형조치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고는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형장에서 처형 직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후 도스토옙스키는 생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습니다. 그는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그날 이후 생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그는 참혹한 환경인 시베리아 유형소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소설의 소재가 될 온갖 유형의 범죄자들을 관찰합니다. 후일 유형소 생활에 대해서 쓴 죽음의 집의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불의 명작인 죄와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신의 형제들 등 그의 대작들은 대부분 유형소에서 그 싹이 잉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30대의 대부분을 보낸 시베리아는 그에게 무한한 고통을 안겨준 곳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무형의 선물도 주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유형소에서 비로소 러시아 민중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나온 후 시베리아에서 유부녀 마리아를 알게 돼 첫 결혼에 이르기까지 겪은 지독한 사랑의 경험도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이후 소설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베리아는 도스토옙스키를 대문으로 키운 운명의 대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을 한 번쯤 도스토옙스키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듯 합니다. 저자는 도스토옙스키의 삶의 궤적을 찾아서 수년에 걸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은 러시아에 6곳, 카자흐스탄에 한 곳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과거 제정 러시아의 영토였으므로 도스토옙스키가 살아있던 러시아 땅에 모두 7곳의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러시아 문학행 시리즈의 1권으로 2권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최후와 취재여행에서의 에피소드 등이 다뤄지고 3권부터는 톨스토이를 비롯한 다른 러시아 문호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